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물맞이에서 쇼핑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좋아해주셨던 가방이랑 신발 이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매한 가방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저렴이 가방들인데 디자인은 거의 무슨 편집샵 브랜드 같은 느낌의 약간 감성이 낭낭한 디자인들로 뽑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 쇼핑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어가지고 정말 가성비 진짜 좋을 만한 제품들로 골라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짜잔, 이 제품입니다. 디오어 클래식 라인 숄더백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지 않나요? 브라운 컬러감에 그리고 광택감이 막 반짝반짝이는 광택감이 아니라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살짝 반무광스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이옷 자체로 이렇게 툭 놔뒀을 때이 모양을 그대로 탄탄하게 잡아주는 하드한 질감이에요. 그리고 버튼이 아니라 자석으로 오픈과 클로징이 되는 제품입니다. 바깥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박음질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걸 약간 디자인 포인트로 살리신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뭔가 단정하고 좀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져서 데일리용 가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아이를 구매해봤습니다. 안에를 보시면은 자주 색깔의 빳빳한 재질로 이렇게 안감이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고 작은 것들 있죠? 카드나 그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도 따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여유롭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길다란 장지갑 사이즈의 파우치에다가 뭐 인공 눈물, 립밤, 쿠션 등등등 다 넣었을 때또 되게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캐주얼한 무드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인데 약간 좀 자켓이랑 좀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의 옷차림하고 입었을 때 완전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이 포인트인 가방인데요. 요건 르헤르의 레무 크로스 백인데요. 저는 블랙 컬러를 하나 구매를 해봤고, 진짜 데일리로 그냥 아무 때나 맵기 좋은 백이에요. 제가 요런 반달 모양의 가방을 옛날에 산 적이 있었는데, 요거 천 재질로 된 가방을 사면은 안에 넣는 대로 축축 처지니까 모양이 좀잘안 잡히고 되게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어서 들고 다닐 때 되게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구매를 할 때는 고무줄 없이 탄탄하게 딱 잡혀 있는 제품을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아쉽게도 길이 조정은 안 되는 아이예요. 대신에 요런 매듭 같은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살렸는데 그런 부분이 감각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해버렸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크루아상이 떠오르는 반달 모양으로 디자인이 본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작아 보이는데 저는 제가 들고 다니기 되게 충분했어요. 특히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든지 밖에 약속 있을 때 나갈 때 그냥 툭 하나 걸치고 나가기 정말 좋더라고요. 손잡이 부분마저도 되게 감각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서 처음 왔을 때더 예쁜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려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제주도 들고 다니면서 막 너무 막 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다시 꽈서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 안에 구성은 이렇습니다. 검정 색깔의 맨질맨질한 재질의 안감이 들어가 있고요. 얘도 안쪽에 지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충분히 넣기 좋은 이너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얘는 진짜 아무 때나 다잘 어울려요. 블랙 컬러로 구매하길 정말 잘했던 게 진짜 그냥 평소에 데일리템으로 막 꾸미지 않고 나가도 휘뚜루마뚜루 걸치고 다니는 이런 야상에 하나 이렇게 딱 메고 나가도 정말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데일리용 가방으로 완전 좋아요. 게다가 가격도 22,000원밖에 안 해서 완전 합리적이지 않나요? 진짜 얘는 제가 사가지고 두루두루 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리틀빗에서 구매한 요 가방입니다. 라벨 박스 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제가 카멜 컬러를 구매했어요. 디자인이 작고 되게 미니백스럽잖아요. 근데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들이 좀 커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파우치를 들고 다니면 진짜 용량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안경집, 지갑, 뭐 쿠션, 뭐 인공눈물, 핸드크림 등등등 막 넣었을 때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쉐입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데일리스럽지만 조금 귀여운 느낌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지퍼로 된 오픈 클로징이 되는 포켓이 하나 있어요. 다만 얘는 조금 막 여유롭진 않아서 그냥 진짜 작은 것들, 카드 같은 거 넣기 좋고, 요 건너편에 보시면 또 요렇게 손이 왔다 갔다 들어가는 요런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퍼로 클로징 되는 부분 하나, 그냥 만들어진 포켓에서 이렇게 안쪽에 포켓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보부상인데 조금 큰 가방 들고 다니기 싫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밖에 딱 들고 나가시면 될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사이드 스트랩이 있는데 요게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끝에 매듭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으면은 핸드백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숄더백처럼 아니면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매달아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가격 대비 정말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퀄리티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되었어요. 요번에는 제가 봄을 맞이해서 구매한 신발 2종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올 화이트 운동화입니다. 요 아이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에서 구매했고요. 제품명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비글 V2고요. 저는 화이트 컬러를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있지만 이렇게 키 높이가 되는지인데요. 얘는 지금 요 뒤에 굽을 보시면 4.5cm의 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키 높이 기능성의 운동화예요. 그랬는데 키 높이 운동화를 잘못 신으면 요 앞으로 중심이 쏠려서 오랜 시간 걸었을 때 힘들다거나 혹은 착용감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제가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정말 돌 위에서도 막 걸어 다녀보고, 모래 위에서도 걸어 다녀보고, 진짜 저랑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이거든요. 이미 제가 한번 착용을 해가지고, 요 밑에가 조금 더러워져서 제가 오늘 칫솔로 완전 깨끗하게 닦으려고 열심히 닦긴 했는데, 살짝 남아있긴 해요. 아무튼, 그런데도 진짜 여전히 완전 까진 곳한 곳도 없이, 그리고 오랜 시간 걸었을 때 발에 피로함이 간다든지 막 다리가 퉁퉁 붓는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그만큼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긴 한데 중간중간에 회색깔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회색이 또 그렇다고 너무 진하지도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화이트 컬러랑 은은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 그리고 요 운동화끈 같은 경우는 총두 종류가 와요. 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는 검정 색깔 패턴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컬러의 운동화끈인데, 저는 요거를 맸을 때좀더 뭔가 포인트가 되는 느낌? 제가 데일리로는 요렇게 검정색의 청바지 요런 식으로 심플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요럴 때 운동화에 요렇게 끈으로 포인트를 주면 참 예쁜 것 같아서 지금 요거를 메고 다니고 있고, 요거 말고 그냥 완전 그냥 민자 심플한 하얀 화이트 색깔 컬러의 운동화줄도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매치를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청바지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스커트에도 받쳐 입었었고, 뭐 조거 팬츠, 슬랙스 등등등 그냥 아무런 룩이랑 입었을 때도 다잘 어우러지는 만능템이라서 하나쯤 구비해 주시면은 정말 두루두루 지금부터 그냥 계절 타지 않고 쭉 쓰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신발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빠졌고, 특히 요 앞에가 살짝 스퀘어 라인인데, 그래서 조금 발이 커 보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발이 커 보이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점보다는 살짝 이렇게 둥글게 빠진 앞코가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굽은 2.5cm로 생각보다 엄청 바닥에 붙은 플랫
비슷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살짝의 이런 키높이감도 들어가 있어줘야 옷을 같이 입었을 때 예뻐 보여서 조금 굽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 뒤축을 내가 올려서 신으면은 살짝 요런 단화 느낌? 로퍼 느낌의 단화로 신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살짝 이렇게 꾹 눌러서 신으면은 블로퍼 같은 느낌으로 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서 얘를 운전할 때 특히 신다 보니까 계속 뒤에를 이렇게 구겨서 신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단화처럼 신으려고 하면은 구겨짐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신경 쓰이지 않고 되게 원래 모양대로 잘 복원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을 수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운동화랑 같이 돌이랑 풀이랑 나무 사이를 깨서 엄청 많이 밟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못 사면은 금방 몇번안 신었는데 앞코가 이렇게 너덜너덜 까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요 앞에 가죽 부분보다 살짝 요 밑창이 조금 더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죽이 직접적으로 까지지 않아서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요 가격대에 샀는데 생각보다 튼튼해가지고 내구성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슬랙스랑도 매치를 해서 입기도 하고 약간 스커트랑 입었을 때도 단정하면서도 유니크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얘가 맨발에 신으면 조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면양말이랑 신기에는 또 태가 안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런 나일론 양말이 있는데 요런 나일론 양말을 잘못 신으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신발이랑 같이 매치하니까 오히려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랑 맞춰서 블랙으로 톤온톤으로 맞춰도 예쁘고 제가 제주도 가서 입었던 것처럼 치마랑 어울리는 비슷한 베이지 계열의 나일론 양말이랑 같이 매치해도 두루두루 잘 어우러지는 컬러감이어서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단화는 사고 싶은데 남들이 잘 신고 다니지 않는 좀 기존의 로퍼 하면 딱 떠오르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싫다 하시는 분들, 미니멀하고 조금 유니크한 룩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신발이 데일리 슈즈로 참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물맞이에서 제가 하나둘씩 골라 담은 쇼핑 리스트 중에서 일부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모두 계절 타지 않고 무난하게 다 두루두루 쓰기 좋은 디자인의 가방들 혹은 신발들이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차고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